어떻게 해야 하지? 그 사기꾼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그냥. 나 찾았어? 당신! 나 잡으면 어떡할 건데? 하려던 얘기 마저 해봐. 내 돈 어딨어? 내 돈 내놔! 내 돈 내놓으라고! 아, 돈 달라는 소리 하려고 그랬구나. 근데 어떡하지? 그거 다 기부해버렸는데. 뭐? 기부했다고. 당신이 뭔데 내 돈을 기부를 해? 미쳤어? 어차피 그건 네 돈도 아니었잖아. 그게 왜 내 돈이 아니야? 나한테 받아갔잖아. 그 돈 횡령한 거잖아. 네가 더 나쁜 데 쓰지 않게 기부해 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. 뭐라고? 당신 뭐야?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? 누구길래 이러는 거냐고! 나? 고모? 아, 아니지. 고모는 의식도 없이 집에 누워 계신데? 아빠한테 못 들었구나, 내 얘기. 아, 말하지 말라고 한 거 잘 지켰나 보네, 망구 씨가. 그럼 아빠가 말했던 고모랑 닮은 사람이 설마 당신 윤정원이랑 한패인 거야? 그래, 다 내가 꾸민 짓이야. 유정아! 윤구 씨! 당신을 업무상 횡령, 배임을 포함 3인속 위조 혐의의 용의자로 긴급 체포한다. 뭐라고요? 용의자?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. 가시죠. 아니야! 아니야! 잡혀갈 사람은 내가 아니야! 나오세요! 아니,